태어날 때부터 기사단 소속이었나. 머지않다.
이따 다시 돌아와도 되겠어? 마을로 돌아간다. 이 근방에 내 물건은 핏자국 하나 없이 깨끗하다네.
당신도 저처럼 대의를 추구하신다니. 나는 이 도시의 수많은 비밀을 아직 기억하고 있다. 황실 경비대만 피할 수 있다면 하수도를 통해서 칼데움에 들어갈 수 있다. 조사하는 동안 친구가 마그다를 해치우겠다고 약속했다. 그런다고 데커드 아저씨가 살아 돌아오시진 않겠지만 마그다가 없어지면 마음은 좀 편하겠지. 오래 서 있을수록 당신을 더 많이 털 거예요. 그냥 알아두시오.
아저씨, 새물건이 들어왔어. 팔대움, 아저씨가 남기신 모든 실마리가 이곳으로 이어진다. 기분이 이상하다. 어렸을 때 데커드 아저씨를 처음 만난 곳이 여기였는데 아저씨의 빈자리가 어느 때보다 크게 느껴진다. 아저씨 말이 전부 옳았다. 너무 늦기 전에 벨리어를 막아야 한다. 나는 이 도시의 수많은 비밀을 아직 기억하고 있다. 황실 경비대만 피할 수 있다면 하수도를 통해서 칼데움에 들어갈 수 있다. 조사하는 동안 친구가 마그다를 해치우겠다고 약속했다. 그런다고 데커드 아저씨가 살아 돌아오시진 않겠지만 마그다가 없어지면 마음은 좀 편하겠지. 이렇게 멀쩡한 물건을 싫다. 좀 사갈래요? 그 오랜 시간 동안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니 이보다 더 기쁠 순 없겠지만 아저씨나 나한테 아무 연락도 안 하신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. 내 안전을 위해서였다지만 그냥 알려주셨더라면 그래도 괜찮다. 이젠 어머니와 함께할 수 있으니까. 어머니가 요즘 힘을 제어하는 방법과 마법을 가르쳐주시는데 왠지 실망만 안겨드리는 것 같다. 어머니는 내가 재능이 있다고 하시는데 잘 모르겠다. 계속 연습하면 재능도 발전하겠지. 어찌됐건 지금 검은 영혼석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.
결국 검은 영혼석을 손에 넣었다. 졸퉁 굴레가 우리를 배신했음에도 말이다. 믿을 수 없는 자인 줄 알고 있었다. 다행히 우리가 그를 물리치고 영혼석을 되찾았다. 난 어머니가 쓰러진 지옥의 분주를 영혼석의 비밀 위에 봉인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. 왜 내게 말씀해주지 않으셨는지 궁금해 뿐입니다. 고위 악마 중 유일한 여자 악마였던 안다리엘은 오랫동안 고위 악마들에게 협조하였으니 나중에는 그들의 음모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. 20년 전 디아블로가 부활하자 안다리엘은 그를 도와 보이지 않는 눈 성체를 점령했지만 끝내는 용감한 영웅들의 손에 죽고 말았다. 알러스 문헌에 따르면 아즈모다는 악마군 최고의 야전사령관으로서 혼동계에서 벌어진 영원한 분쟁에서는 천사에게, 악마 내전에서는 대악마들에게 여러 번 패배를 안겨주었다고 한다. 최악의 군주가 우리 세계에 쳐들어오기라도 한다면 정말 무서운 일이 펼쳐질 것이다. 바알은 대악마 중 가장 무모하고 난폭한 자였다. 그는 어둠의 유배 후에 호라드림 탈라시아의 몸에 봉인된 채 무덤에 묻혔다. 몇 세기가 지난 후 디아블로에 의해 풀려난 바알은 세계석을 타락시켰고 그 결과 아리아산 근처에 있던 야만 용사 부족의 마을은 완전히 파괴되었다. 그 직후 바알은 영웅들의 손에 죽었다. 거짓의 군주 벨리알은 일곱 악마 중에서도 가장 파악하기 힘든 존재이며 기만의 명수다. 벨리알의 책동으로 아즈모단이 대악마들에게 반기를 들었다. 그 결과 불타는 지역에서 내전이 일어나 대악마들이 우리 인간의 세계로 유배당하였다. 이런 놈들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? 디아블로는 대악마 중 가장 젊지만 가장 위험한 존재입니다. 공포를 관장하는 악마인 만큼 두려움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. 숱한 인간이 디아블로에게 씌어 타락했으나 20년 전 마침내 디아블로의 정수는 영혼 속에 갇힌 채 바닥 없는 심연으로 추방되었다. 그건 안 되겠어.
우리엘은 안다리엘과 쌍